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유도 한의사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몸에 있는 포도당을 많이 쓰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혈당이 높을 때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어떤 근육이라도 근육량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체 근육이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뇨인들에게는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계단 오르기, 스쿼트, 자전거 타기, 달리기, 오래 걷기 등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식단인데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자극하더라도 우리 몸에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면서도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좋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꽃바위가 시금치를 먹은 후에 힘이 세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은 완전 사실무근은 아닌데요.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질산염이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호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와 같은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의 기능이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내에 질산염이 증가하면 칼슘이 더 많이 배출되어 근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금치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육 형성에 쓰이진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쓰여 근육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고 운동 후 근육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4주 동안 녹차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달리기 능력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10.9%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향상 능력은 녹차에 있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카테킨은 운동 후 근육의 피로 해소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고 지방 연소가 더 잘 된다는 연구도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심혈관계 건강에도 좋아 각종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늦은 시간이나 자기 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보다 적긴 하나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수면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 다음 날의 공복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복용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달걀입니다. 기존에는 달걀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달걀을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달걀 섭취를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비오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두 알 정도 드시면 근육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생선입니다. 붉은 고기는 심장병이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이 조금 더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원입니다. 닭고기가 근육 생성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생선 또한 좋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단백질을 원활히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우리 몸에 좋은 지방 또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가 근육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